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정부가 주도하는 교육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는 걸까요? 박근혜 정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국가보훈처는 2012년부터 이른바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해 왔는데요. 당시 박성춘 국가보훈처장이 대선에서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지도자가 되느냐, 남북 공조를 중시하는 지도자가 되느냐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강연하는 등 나라사랑 교육은 사실상 국가보훈처의 대선 개입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보훈처는 이념편향적인 교육을 계속해왔을 뿐 아니라 총선이 있는 내년에는 예산을 올해보다 230배 많은 6천억 원이나 요청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정감사에 제기되었던 교육 내용의 문제는 15년 현재까지 5년 동안 만 처녀의 교육에 300여만 명이 교육을 받았지만 문제 제기가 없는 등 의문이 해소되었으며 아니요. 오늘 토론 교육이라고 해서 안 되는 그런 공무원들은 다쳐 그저 정부하고는 좀 틀리는 안보, 보안 이런 나라 사람 이런 것들이 좀 많지. 지난 2012년 박승춘 보훈처장이 취임한 이후 국가보훈처의 핵심 사업이 된 나라 사랑 교육. 교육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 현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이념 편향적이거나 사실관계가 왜곡된 교육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3년째 보훈처 나라사랑 강사로 활동 중인 군인 출신의 김남수 경동대 교수. 취재진은 김 교수의 교육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올해 강의가 진행됐던 학교 6곳 가운데 초등학교 2곳과 고등학교 1곳을 찾았습니다. 교사들의 말을 종합한 결과 김 교수는 강의 도중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남은 월맹보다 훨씬 경제력이 강한데도 국론이 분열돼서 망했어요. 대한민국에서도 북한이 좋아할 만한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북한 사람인 것처럼 어쩌면 북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북한에서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김 교수는 또 2003년도 집회 사진을 보여주며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면서 서울 한복판에서 태극기를 훼손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저런 사람들한테 옆에 대형 버스를 가져다 놓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북한에 데려다 줄 테니까 버스 빨리 타! 데려다 줄게! 그랬더니 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김 교수의 강의를 들은 초중고 학생은 올해만 800명이 넘습니다. 김 교수는 어떤 의도로 이런 교육을 한 걸까? 북한에서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한다거나 또는 뭐 북한이 좋아한다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지는 잘 알 수 설명을 그거는 이제 학생들한테 네. 그것까지 세세하게 설명할 부분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다만 북한의 저기 그 간첩들이 우리 남한에 많이 이렇게 이제 그거 하고 그러니까 또 우리 남한 사람들도 하여튼 북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 얘기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과장했다는 점은 시인했습니다. 버스 태워서 북한 보내려고 하니까 가려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뭐 그거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한 얘기 좀 예, 제가 나름대로 과장해가지고 그런 게 뭐 현실성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예. 이런 문제가 노출된 교육은 또 있었습니다. 역시 3년째 나라사랑 강사로 활동 중인 상위군경의 소속 강사. 전국 세력에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지러워 침략에는 너무 있어요. 무력적 침략이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사상적 침략이 있어요. 이게 무슨 거예요? 사상적, 이념적 침략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주변에 고정 간첩이 많이 보인다며 학생들에게 신고 정신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저 간첩 신고하면 얼마예요? 5개요? 요? 풀어주시면 다 이겨요. 옛날에는 저 중학교 학생들이 신고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간첩
정당처 거기에 따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올라서듯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눈에 많이 보여요.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내용도 자주 언급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1996년도에 거짓말하는 300만 명이 불려졌어요. 2015년만 해도 70명 조기 채용시켰어요. 객관적 사실의 근거에 교육화라는 나라 사랑 강사진 운영 지침에 어긋납니다. 공산당 저 이북을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좀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네, 뭐 더 악하게 표현할 필요도 없고 더 좋게 표현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시는 그렇습니다. 여기는 네. 정통 정체성이니까 이상호 이사님이 포괄적으로 하고 2015년도 이 강사는 올해 7개 학교에서 약 2,500명의 학생들을 교육시켰습니다. 북한 관련 정보를 왜곡 전달해서 북한을 과도하게 비하하는 것은 나라 사랑 강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강연 방식입니다. 결혼식을 하고 나면 우리는 파격되고 해외여행까지 갔는데 북한은 이렇게 자기 마음에 결정하지 않은 강연을 김일성 공산학교하고 이렇게 인증사진 받아서 이거는 북한 공산학교하고 돈 받고 찍었는데 이거를 사진을 서류를 작성해서 공산학교에 제출해야만 최근 탈북해 우리나라에 정착한 한 새터민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봤습니다. 신랑 신부 그날 축복받는 날이니까 찾아오는 거를 막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사진 찍어서 동사무소 가야 결혼 등록해준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 결혼 등록 자체가 동사무소 안 갑니다. 분주소 가지. 북한 주민들을 가축으로 묘사한 한 나라 사랑 강사의 교육 내용도 들려줬습니다. 원리 항아리라고 하는 북한의 항아리 속에서 2,300명 살다가 거기서 죽는 게 동물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도산장에 살다가 거기 저 동물 산 곳에 살다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자꾸 그렇게 적대시하고 질시하는 것만 심어주면은 그렇게 생각 안 했던 사람들도 북한 사람들을 남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여기 온 탈북자들이 탈북자라는 벌써 그걸 이지라하고 적대시하고 멀리하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 탈북자들도 지금 정착하지 못하고 교육 내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던 박승춘 보훈처장에게 이런 사례들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북한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있는데 예.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생에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대변인 말씀하시고. 뉴스타파는 지난 12일 공문을 통해 보훈처에 정식으로 질의하고 기다렸지만 2주일 동안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뉴스타파 이상원입니다.